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의약품품질과의 박공수 사무관입니다. 이번 식약처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품질불량 의약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9월까지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해외제조소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선별 평가하여 등록 후 품질관리가 취약한 경우 우선적으로 감시를 실시하여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험성 기반 평가는 외국 규제 당국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실사 이력, 제조소 관련 유해 정보, 실사 정보 상호 교환 등이 검토됩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에 부적합한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수입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판매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 폐기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제조소 등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 추진을 위해 의약품 수입자 등에게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 식약청에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당해 국가 및 외국 GMP 실사 이력, GMP 증명서 사본 등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증과 대조를 거쳐 해외 제조소로 등록하고, 10월까지 위험성 기반 평가를 실시한 후 2015년부터 품질 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감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추진이 FTA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국 및 제조소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품질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